오늘의 MC를 맡게 된 김세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뷰티 팁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예 뷰티 첫 촬영! 아,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화장을 해볼까? 아, 근데 오늘따라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한 거야? 수분 크림을 바르자. 아, 발랐는데도 왜 이래? 아, 발라도 발라도 건조한 내 피부. 어떡해. 오예 뷰티 도와줘! 세희씨,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 큰일 났어요. 사우나. 네,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 찜질방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다녔어요. 과유불급이라고 모든 건 적정한 선이 좋으세요. 아, 제가 몰라서 그동안 제 피부를 이렇게 건조하게 스스로 만들어 왔나봐요. 저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봄이 되니까 네. 햇살도 화사하니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피부 컨디션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봄철이 되면서 일교차가 커지잖아요. 맞아요. 또 습도는 아직까지 낮아요. 겨울에 이어서. 또 미세먼지랑 황사가 많기 때문에 피부에 오염되는 물질도 많고요. 그래서 피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원래 그런 거구나. 네. 그렇다면 이렇게 건조하고 또 미세먼지도 많은 봄철에 네. 어떻게 하면 내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피디님, 차트 좀 주세요. 짠!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건조한 피부, 수분을 채워라!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빠밤. pH 5.5를 원한다? pH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네. 제가 학창시절에 과학 시간에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pH 7이 중성이고요. 아. pH 5.5면 pH 5하고 6 사이에 약산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가장 건강한 게 약산성을 나타내는 피부일 때예요. 근데 지금 7이 중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중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중성? 7?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는 별로더라고요. 중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을 띨 때 좋은 이유가 그런 약산성일 때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요. 피지 분비가 왕성해졌을 때 세균 감염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pH 5.5를 원하는군요. 네. 여러분, pH 5.5 약산성 상태 외우기도 쉬워요.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 pH 그 정도가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또 관리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자기의 피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자가진단법 체크리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셋이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 제가 지금 여기서 네. 하는 건가요?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희씨, 12개나 체크가 되셨는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저는 제가 피부가 좋은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충격이네요. 저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돼요, 선생님? 글쎄요, 벌써 피부가 건조 중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트 보면서 또 알아볼까요? 수분 골든타임 3분을 지켜라?
아니, 무서워요. 골든타임 되게 장황하다. 무슨 뜻이에요? 의료계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우리 피부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네. 바로 세안하신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타임이 바로 3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안하시고 오랫동안 방치해놨다가 보습크림을 바르지 마시고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피부 관리, 뭐 뷰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네. 피부 보습 맨날 보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습이 얼만큼 중요한가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얼굴에 진피층, 콜라겐 말씀하시잖아요. 그 콜라겐에 수분이 공급이 되어야 콜라겐이 계속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피부가 촉촉하게 푸석거리지 않고 탄력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보습이 피부의 가장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럼 피부 보습이 피부 관리의 기본이라고 그쵸.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혹시 이런 수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까요? 많아요. 우선 사우나 장시간 하시는 사우나. 경우. 네.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찜질방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다녔어요. 그래서 12개가 나왔나 보다. 네. 피부에 건조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습관이세요. 또 세안제 사용하실 때 거품 많이 일어난 세안제 좋아하세요? 펌 클렌징? 그렇죠. 그래야지 막 빡빡 씻기는 그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사용감은 좋은데 그 계면 활성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또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럼 대체 뭘 사용해야 되는 거지? 건조한 피부는 사실 그렇게 거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약간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보습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 그 사우나 하면은 막 노폐물 나오고 피부에 좋은 줄 알았더니 피부 보습에는 진짜 천적이었군요. 어떡하지?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내 피부에 수분 공급원, 미스트 앤 수분크림. 미스트랑 수분크림은 뭐 저도 쓸만큼 써봤죠. 그쵸. 관심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이 쓰시는 게 미스트하고 수분크림인데요. 얘네들을 안 쓰고는 생각할 그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미스트를 늘 가방에 딱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막 뿌려요. 근데 이 미스트를 뿌렸을 때 처음에는 조금 촉촉한 듯 싶다가 살짝 저는 다시 건조해진 느낌 바로 들더라고요. 이 미스트가 원래 그런 건가요? 헬시 미스트의 성분을 우선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오일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야 미스트를 뿌렸을 때 막을 형성해서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분만 있는 미스트면은 말씀하신 증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건조한 피부는 오일이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미스트가 도움이 되시고요. 근데 반대로 뾰루지가 생기고 모공이 막히시는 피부는 수분만 들어있는 미스트가 더 좋으시죠. 또 미스트를 뿌린 후에 잘 톡톡톡톡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셔야지 이 각질층에 있는 수분이 뺏기지가 않아요. 이게 미스트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스트를 어떻게 뿌리는지가 그쵸.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뿌린 다음에 그 수분을 톡톡톡톡 쳐서 흡수시켜주는 게 포인트군요. 네. 그러면 미스트를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네. 진짜 많이 뿌려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통씩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뿌리면은 많이 뿌릴수록 수분 공급에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모든 건 적정한 선이 좋으세요. 아, 진짜요? 네, 미스트도 하루에 뭐 오전에 한두 번, 오후에 한두 번 그 정도로 횟수를 줄여서 뿌려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머. 이렇게 시간시간마다 뿌리시게 되면은 본인의 수분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아, 제가 몰라서 그동안 제 피부를 이렇게 건조하게 스스로 만들어 왔나 봐요. 수분크림은 저는 자신 있어요. 수분크림은 이제 듬뿍 정말 많이 수시로 네. 자주 발라주면 좋은 거 맞죠? 수시로 발라주시는 건 좋으신데요. 너무 과도하게 바르시면 비립종같이 이렇게 올라오실 텐데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눈가에 네. 그 조금씩 생기긴 네, 했어요. 하얗게 우리 피부는 화장품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작정 많이 바른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지 않고 피부 겉돌게 남는 그런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비립종이 생길 수 있으세요. 어떻게? 적정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수분크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크림이 제형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성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성 피부, 그다음 모공이 막히는 피부는 젤 타입의 이렇게 가벼운 제형이 좋으세요. 수분만 공급을 해주고 모공을 막지 않는 그런 크림이 좋으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세이씨처럼 건조한 피부는 이런 오일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수분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으시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분크림도 피부 타입에 맞게 그쵸. 선택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수분크림을 언제 바르면 좋을지도 전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화장 단계에서 바르는데 네. 기초 화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요. 그렇게 바르는 게 맞나요? 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크림이라는 그 제형 자체가 로션보다는 이 제형의 쫀득쫀득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바르시면 되세요. 스킨, 그 다음에 스킨보다 조금 더 강하게 로션, 로션보다 더 찐득찐득한 게 크림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시면 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이 피부 보습에 대해서 네.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가요. 진짜 잘못 알았던 상식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스스로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건조한 피부 보습에 대해서 조금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절기라서 모든 분이 피부에 건조함을 호소하고 계신데 사실 피부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초적인 세안 잘 해주시고 기초 제품 잘 발라주셔서 수분 공급을 잘 유지해주시면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팁들로 네. 제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보습에 신경을 써서 정말 예쁘게 가꿔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이 팁들로 건조한 봄설에도 촉촉하게 피부 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에센스가 된다고요? 아, 믿기지가 않는데 꿀 같죠? 진짜 에센스 제형 건데요? 손에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네. 재료들이 주변에서 구하기가 너무 쉽고요. 너무 간단해서 이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이 되니까 제 피부가 너무너무 푸석푸석해요. 당연하죠. 날씨도 요즘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까칠까칠하잖아요. 그 모든 여자들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희 씨를 위해서 팩을 준비했어요. 아, 오늘 여기는 이 재료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희 씨가 한번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재료가 보습에 좋은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유, 초면부터 지금 저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제가 이래봬도 이 뷰티에 좀 일가견이 있고요. 제가 우리 프로그램의 MC가 아니겠습니까? 아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오이. 오이. 또 한 가지 더. 오이랑, 하나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토마토? 토마토? 네. 네, 우선은 땡. 하나는 맞죠. 오이는 맞죠. 오이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땡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최고로 좋은 재료를 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이도 물론 보습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오이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흑설탕 그리고 아. 다시마예요. 흑설탕과 다시마가 보습에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흑설탕 에센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흑설탕 에센스. 선생님, 재료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흑설탕 에센스 하면 굉장히 화려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이 안 들어가요. 딱 두 개. 흑설탕과 물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흑설탕과 물 이 두 가지로 에센스가 된다고요? 네, 그럼요. 아,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물과 흑설탕 1:1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물을 부을게요. 물과 흑설탕을 1:2의 비율. 흑설탕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유기농 흑설탕을 쓰는 거예요. 아, 역시 유기농. 그럼요.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1:1 비율로 넣으신 다음에 불을 제가 켜볼게요. 근데 흑설탕이 이제 보습에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굳이 1:2의 비율이 아니더라도 이 흑설탕을 더더더더 많이 넣을수록 보습에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좋을 것 같죠? 네. 흑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은 눌러붙을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흑설탕의 2배, 1:2 비율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아, 과유불급이군요. 네. 흑설탕과 물은 1:2의 비율로. 근데 저는 사실 백설탕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이 에센스를 사용할 때는, 만들 때는 꼭 흑설탕을 이용해야 하나요? 아, 백설탕은 이제 단맛을 내는 데는 좋지만 정제되는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칼슘 같은 영양소들이 모두 다 파괴가 된다고 해요. 저희가 오늘 쓰는 유기농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양소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 영양, 피부 건강하게 쓰시는 좋아요. 다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희가 말을 하는 동안 이게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불 꺼도 되죠? 네, 끄셔도 돼요. 전 발라볼까요? 잠시만요. 지금은 굉장히 온도도 높고요. 그리고 얘가 차갑게 식어가면서 에센스 제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희 씨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어제 미리 만들어놨어요. 여기. 아, 이게 식으면 이제 요렇게 네. 바뀌는구나. 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제형이라서 한번 발라보실래요? 네. 자, 보시면 요렇게 꿀 같죠? 진짜 에센스 제형 같네요. 그죠? 어머. 그럼 얘를 이렇게 이제 얼굴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얼굴에 이렇게 골고루 펴 발라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안을 해주면 되는 게 맞죠? 그럼요.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해 두셨다가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시고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왜 흑설탕 에센스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 것 같아요. 딱 제형 느낌이 살짝 묽으면서도 쫀쫀한 게 에센스 같아요. 그쵸. 그 흑설탕 에센스는 사용하시면 제형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 그 흡수가 되면서 각질도 굉장히 연화가 돼서 각질 제거에도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보습도 주면서 각질도 녹여주고 일석이조예요. 네, 여러분 보습에도 좋고 또 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흑설탕 에센스는 완성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보나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보습에 아주 좋은 다시마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시마수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두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두 가지요? 네. 와. 하나는 다시마. 다시마 주인공 다시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정제수가 들어갈 거예요. 정제수요? 네. 그 일반 생수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흑설탕 에센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조리가 들어갔어요.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다 소독이 되는데 이번 다시마수 같은 경우에는 조리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재워놓기만 하는 거라서 최대한 정제가 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돼요. 별도의 조리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네. 최대한 깨끗한 물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 다시마를 흐르는 물에 재빨리 이제 씻어준 다음에 10분간 물에 재워주세요. 그 이유는 염분을 빼기 위해서거든요. 아, 염분을 빼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네, 염분을 빼주지 않으면 굉장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끔따끔할 수가 있어요. 염분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염분을 10분에서 15분간 좀 빼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볼에 제가 미리 흐르는 물에 씻어서 염분을 뺀 다시마예요. 그러면은 옮기실 때 보면 약간 끈적임이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된 다시마에다가 네. 미리 준비해 놓은 정제수. 정제수 쭉 부을게요. 이 다시마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이제 부어주면 되는 거죠? 네, 잠길 정도 부어주시는데 이때 처음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1:1 비율로 보여요. 그런데 얘를 그대로 바로 쓰냐? 그게 아니라 네. 냉장고에 24시간 보관을 하셨다가 그 다음날 쓰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세희 씨를 위해서 제가 어제 미리 만들어놨어요. 역시 선생님 진짜 훌륭하세요. 지금 방금 만든 거는 물이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마가 안에, 머금은 건가요? 네, 다시마가 지금 딱 봐도 약간 불어 있어요. 네, 머금으면서 이 안에서 이제 좋은 성분들이 다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게 끈적한 이런 용액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게 정체가 뭐예요? 아, 이 끈적한 성분이 저희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시기에는 네.
중금속들이 얼굴이 피부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배출해 줄 수 있는 성분인데, 그게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알긴산. 네. 전문용어 나오네요. 배웠잖아요. 아, 그럼 이게 알긴산이 있기 때문에, 네. 끈적이는 용액들이 나와서 내 피부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켜 준다는 거죠? 네네. 제가 이 알긴산이 듬뿍 들어있는 다시마술을 한번 눈으로,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와. 아, 이게 다시마수인 거죠? 네, 지금 제가 보면, 네. 손에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네. 네, 끈적끈적거리죠. 알긴산? 네. 이 알긴산이 피부에 흡착되어 있는 그런 중금속을 빼주면서, 그리고 피부 노화, 재생,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저도 한번 만져봐도 되죠? 네. 한번 셋이 발라보실래요? 촉촉하네요. 엄청 촉촉하죠. 그럼 이 다시마팩을 이용할 때,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만 시켜주고 별도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나요? 흡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알긴산 때문에 조금은 끈적임이 있어요. 아. 그래서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헹궈주시면 괜찮으세요. 아, 그렇구나. 만들면 어느 정도 두고 사용이 가능할까요? 유통기한은 얘가 천연 화장품이고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만들고 바로 그때그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그러기에 너무 번거로우시니까 한번 만드시고 일주일 정도 사용하시고 또 한번 만드시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일주일 터울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 이 천연 화장품을 이용하려면 참 부지런해야겠네요. 그럼요. 사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흑설탕 에센스 또 다시마 수 함께, 네. 만들어 봤는데, 물론 둘 다 보습에 굉장히 좋겠지만 화장품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굳이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타입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한테는 다시마가 좋다, 어떤 사람한테는 흑설탕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세희씨 말대로 두 개 다 쓰면 좋겠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피지 분비가 많으신 10대, 20대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흑설탕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잡티 기미가 좀 많고 보습력이 너무 떨어진다 하시면은 흑설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주시고 다시마술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보습이나 잡티 제거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보세요. 아, 그럼 저는 아직까지는 흑설탕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런가요?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천연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기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부제라든지 따로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외에는 자기가 알러지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패치 테스트. 네. 하긴 저도 옛날에 한번 알러지로 고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렇게 천연팩을 직접 만들어 사용해서 선생님처럼 꿀피부가 될래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셨죠?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비싼 화장품은 NO! 오늘 배운 팁으로 여러분들도 천연 화장품 사용하시고요. 건조한 계절에도 촉촉하고 예쁘게 피부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 딱 보기에도 피부가 건조하세요. 그쵸? 많이 건조하세요. 이렇게 피부 속까지 핀을 한 번 더 채워주면요. 선생님, 피부가... 와,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 제품은 하나로만 해드릴 겁니다. 하나로 될까요? 피부가 너무 편안하다. 그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세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딱 보기에 피부가 건조하세요. 그쵸? 많이 건조하세요. 이게 몸이 건조해서 제가 화장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네네. 선생님을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건조한 철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님들이 너무 많은 보습을 하시다가 맞아요. 보면은 오히려 피부 화장에 밀리거나 두껍게 바르지 않으셨는데도 많이 두꺼워 보이시거나 되게 답답해 보이셔서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봄철에 건조하지 않은 촉촉한 피부 표현을 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너무 건조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리치한 타입의 크림이나 영양크림이나 오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르시기 때문에 화장이 들뜨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겉에 있는 크림이나 오일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속 건조를 잡아서 속은 촉촉하고 오래 유지되는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예요. 봄철에는 각질이 굉장히 많이 뜨실 수밖에 없으세요. 많이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솜으로 일단은 많이 무겁지 않은 스킨으로 각질을 한번 벗겨내듯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민한 부위에는 너무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각질이 많은 그리고 화장이 잘 들뜨는 코 주변이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위주로 한 번은 싹 닦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피부 화장을 들뜨게 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뭐 오일을 사용이라든지 뭐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화장하시기 전에 스킨케어를 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촉촉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겉에 피부만 번들번들하게 오일리하게 발랐다고 해서 그 피부가 촉촉한 상태가 되신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 건조한 거를 속부터 채워 나가셔야 되는데요. 스킨으로 닦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실 게 콧물 스킨처럼 스킨 다음 단계에 스킨을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는데요. 피부 속 건조를 잡는 데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겉표면에만 쓱쓱 바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피부 속까지 채워질 정도로 쓱쓱쓱쓱 많이 스며들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크림이라든지 리치한 타입의 영양가가 많은 보습 제품들은 주무시기 전에 고보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화장하시기 전에는 최대한 가벼운 타입의 에센스를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피부 속까지 콧물 스킨을 한 번 더 채워주면은요. 세시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피부 속이 조금 더 탱탱해지는 걸 조금 느끼시죠? 쫀쫀해졌어요. 쫀쫀해지셨죠? 그러니까 겉에 부분만 이렇게 보습을 치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부 속을 채워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피부 깊숙이 침투한 콧물 스킨 위에 한 번 더 윤기나게 에센스를 채워줍니다. 피부 속 건조를 잡는 데 유의하셔야 되세요. 피부 겉에만 번질번질하다고 해서 그게 촉촉한 거는 절대 아니시거든요. 최대한 수분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오히려 수분 위주의 에센스를 조금 듬뿍 피부 속까지 많이 침투시켜서 발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에센스를 바를 때 눈가에 발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화장하시기 전에 에센스나 크림 같은 종류를 너무 눈가에 많이 바르면 그 아이라인이라든지 섀도우나 이런 게 약간은 두터워지고 번질 수 있으셔서요. 마지막에 손에 남아있는 그 정도의 수분으로 한번 쓱 닦아주시는 게 눈가에는 더 좋으세요. 화장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바를 건데요. 마지막 단계, 여기 에센스까지 발랐을 때 피부 속 건조는 이제 거의 다 채워지셨어요. 맞아요. 촉촉하다.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윤기가 나시는데요. 이제는 피부 겉에 건조까지 이제 잡으실 거예요. 마지막 형태에서도 너무 리치한 크림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산뜻한 젤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까지 피부 속 건조를 충분히 잡아놨기 때문에 피부 겉에 굳이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르지 않으셔도 촉촉하고 쫀쫀한 피부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와, 진짜 반짝반짝이네요. 반짝반짝하시죠? 네. 근데 이게 절대 무거운 느낌이 아니시라는 거를 화장하시고 나면 느껴지실 거예요. 크림 타입의 리치한 크림을 겉에만 바른다고 해서 그게 촉촉한 느낌이 오래 가시지도 않고 오히려 나중에 들뜨는 요인이 되시니까 약간 이렇게 피부 속 건조를 잡아주는 제품들로 해주시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피부 겉에 남아있는 이 수분기랑 이제 제가 들어가는 톤업 베이스랑 완전한 밀착을 시킬 거예요. 이 다음 단계의 밀착 단계가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 선크림, 톤업 크림, 요새는 뭐 베이스 제품까지 네 단계가 베이스를 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로 네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들어갈 겁니다. 아, 그 모든 게 다 이 하나에? 그냥 하나로만 전용 라텍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라텍스의 종류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조금 건조한 라텍스랑 이거는 조금 물기를 머물고 있는 촉촉한 라텍스 두 가지가 있으세요. 확실히 다르시죠?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조금 이렇게 촉촉한 형태. 아, 이거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네, 촉촉한 베이스를 연출을 할 거기 때문에 두드릴 때 내 피부에 있는 이 수분기를 라텍스가 흡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텍스를 선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토너 크림이랑 선크림을 일정량 도포를 해주시고 손으로 바르면 손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자국이 나거나 밀착하는 데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라텍스로 두드리실 때도 약간 이렇게 피부 속까지 조금 침투해 주실 수 있게 밀착력 있게 도장 찍듯이 저는 도장 찍기 메이크업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여기까지가 피부 표현, 이제 결 정도 표현이 된 메이크업 베이스와 선크림 단계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피부가 되게 예쁘세요. 화장 끝낸 것처럼 네. 피부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죠.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 제품은 비비크림 하나로만 해드릴 겁니다. 아, 비비크림 하나로 될까요? 그쵸. 의심스러우시죠. 근데 제가 피부 속부터 이미 충분히 채워놓은 이 상태에서는 비비크림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비비크림만 제가 해드린다고 하면 대부분은 다크닝이 조금 오지 않을까, 맞아요. 금방 지워지지 않을까, 커버가 안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지속력이라는 거는 제품의 탓도 있지만 밀착력의 그 차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보시면 비비크림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수분이 담긴 라텍스로 전체적으로 밀착력 있게 꾹꾹 흡수를 시켜주세요. 밀착만 어느 정도 잘 돼도 오래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속력 때문에 뭐 워터프루프 제품이라든지 두꺼운 것을 선택해서 바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늘 저의 포인트는 기초 화장부터 속 건조를 잡아서 채워주시면 어떠한 제품으로도 사실은 지속력이 있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간단하면서도 지속력이 있고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피부 너무 좋아 보인다. 속 건조를 채우셨다면 이렇게 피부 비비크림으로 한 톤을 바르신 다음에요.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다른 2차 커버 메이크업을 들어가거나 컨실러를 들어가거나 하면 지금 피부에 겉에 남아있는 비비크림 때문에 밀려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게 조금 흡수될 때까지의 시간은 여유를 눈화장하면서 두겠습니다. 눈화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눈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화장을 할 때 이런 부위에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지워지잖아요. 지워지죠. 네. 또 그러면은 막 커버까지 다 해놨는데 손자국 나고 하면은 거기에 또 지저분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톤만 해놓고 지저분해진 요 손자국 나 있는 곳을 한 번 더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발랐던 비비크림을 한 번 더. 비비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시는데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강하게 두드리시면 1차적인 베이스를 했던 게 벗겨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할 때는 약간은 그냥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피부 겉표면만 조금 톡톡 두드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무겁진 않으시죠? 네, 진짜 가벼운데. 가벼우세요. 광채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많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부위에 많이 있진 않으시지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잡티들은 볼터치를 어느 정도 하면 가려져요. 근데 두껍게 다 컨실러를 한 다음에 볼터치를 하면 또 두꺼워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볼터치로 어느 정도 볼터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여지는 잡티만 조금 커버를 할 거예요. 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 이거는 정말 꿀팁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그쵸? 볼터치를 얹을 건데요. 자, 오늘의 촉촉 베이스를 위해서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아까 계속 사용하고 있던 수분 라텍스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톡톡. 대부분 볼터치를 할 때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콧망울 옆쪽 부분에 조금 그라데이션 되듯이 조금 상큼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그리고 볼터치를 하고 진해졌을 때 또 그냥 쓰시던 비비크림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또 양 조절도 되거든요. 아, 이게 막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개졌을 때 맞아요. 다시 비비크림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 크림 볼터치 단계에서는 너무 진하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톤 정도만 조금 밝으스레하게 보이게 들어간 다음에 오늘은 약간 눈썹에 핑크빛을 넣어볼 거예요. 살짝 들어간 눈썹에 핑크빛이 사람을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거든요. 눈썹에 핑크빛을... 네. 마지막 미스트 한번 뿌리고 마무리할게요. 촉촉하죠? 미스트 뿌리시고 난 다음에요. 약간 빠르게 같이 부채 같은 걸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착 달라붙거든요. 제가 받아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제 겉의 촉촉함도 중요하지만 속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제가 악건성 그런 피부예요, 워낙에. 근데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니까 속 당김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안까지 촉촉하게 이렇게 된 것처럼. 맞아요. 피부가 너무 편안하다. 그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쌤. 드세요. 자주 올게요. 수정 화장하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수정 화장 하실 때 나중에 뭐 유분기가 나오시고 뭐 손자국도 나시고 뭐 입술 자국에도 다 지워지시고 하실 때 자 그때도 생기실 거는 이 라텍스 하나만 있으시면 이 라텍스가 진짜 열일하네요. 이제 뭐 회사에서나 이런 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분을 조금 묻히신 다음에 조금 통통해지실 때가 되면 수분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걸로 코 주변이나 입 주변을 조금 산뜻하게 한번 닦아내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 그대로 상태에서 쿠션 제품들로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이런 쿠션 제품들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네,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바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닦아내시고 나셔서 바르시면 훨씬 더 촉촉하게 유지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선생님 팁으로 여러분들도 건조한 봄철에 어제보다 오늘 더 이 촉촉하게 예뻐지시길 바랄게요. 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지세요. 짠! 흑설탕 에센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공방 촬영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한테 직접 받아왔는데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오늘 이거 나온 거 사용하고 나서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고 올게요. 제가 지금 발랐는데 보이세요?
저처럼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폼클렌징 하실 때 거품을 섞어서 바른 다음에 씻어내셔도 돼요. 아, 저 이제 다 발랐으니까 15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안하고 나면 막 땡기잖아요. 근데 땡기는 느낌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흑설탕 에센스 확실히 효과 많고요. 여러분들은 그 패치 테스트 꼭 사용하고 한번 사용해보세요.